자, 단어 파트죠. 팝 퀴즈.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조이하고 조이풀이니까. Danger, dangerous. 그렇죠. 어떤 관계입니까? 명사와 형용사. 형용사 관계예요. 기쁨과 기쁨이죠. 그러니까 위험과 위험한을 짝지어 명형 명형 관계입니다. 명사 형용사 명사. 빈칸의 공통으로 말 the show. The show is starting soon. Please wait for a minute. 그렇죠. The show is starting soon. Please wait for a minute.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쇼가 쇼가 곧 될 될 예정이다. 예정이다. 잠깐만 기다려달라. For a minute의 뜻이 뭐다? 잠깐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고? I can't wait to visit the museum. 그렇죠. I can't wait to visit the museum.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그 말은 좀더 풀어서 얘기하면? 안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빨리 방문하고 싶다. 됐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안 기다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했어. 빨리 방문하고 싶다. 아, 예. 화면 바꿔야 되겠네.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라고 돼 있는데요. 자, 영영풀이 한번 읽어보세요. A long journey on the ship or In a in a space craft. craft. 무슨 뜻일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뜻은? Voyage. Voyage. 아니,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냐고. 아, Long journey. 긴배 여행. 긴 여행이죠, 일단은. 긴 여행. On a ship or in a spacecraft의 뜻은 배를 타거나 또는 우주선을 타고 이런 뜻이겠죠. 배를 타고 또는 우주선을 타고. 아, 배나 또는 우주선을 타고 긴 여행하는 걸 voyage라 하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To give a person or animal food.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해석하면. 누구 또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 사람 또는 동물을 동물에게 주는 음식을 주는 것. 음식을 주다. 자, 여기 구조는 give A, B라고 합니다. 배웠고요. 수여 동사라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A에게 B를 주다. 그래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음식을 준다 하니까 답은 feed가 되겠죠. 됐습니까?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준다. 사형식이라면서 배웠어요. 분명히 학교에서. 문법에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expressions의 pop quiz. 자, 뭐 배웠냐면요. 제가 해도 될까요? 배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may I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may I, 뭐, may I go, may I bring. 바꿔 쓸수 있는 거, can I, could I. 이따 배웠고요. 그 다음에 do you mind if I 동사 원형. 당신은 싫겠습니까? 내가 만약 뭐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is it okay if I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괜찮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허락받는 건데. 그런데 다른 건 전부 다 yes가 허락하는 거라 했어. May I use? Yes, you may. Can I open? Yes, you can. Is it okay if I? Yes, it is okay. 인데, do you mind만 no가 허락하는 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do you mind는 너는 싫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No, I don't mind. 아니, 난 싫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게 허락이라 했고요. 그러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May I go to out and play now?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 된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May I go out and play now? 맞죠. 여기 may I가 생략된 거죠. May I go out and may I play now? 됐습니까? 그랬더니 B가 허락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안 하면서 뭐라 그래? No, you may not. It's too late. 그래서 you may not.
생략된 말 뭐겠냐 이 말이죠. 노유메이난 go out and play now가 생겼겠죠. 노유메이난 go out and play now.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뭐라 그러니까 it's too late. It's late 했을 뜻은 너무 늦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할만하죠. 비인칭 주어죠.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May I go out and play now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Can I go out and play now? 그렇죠. 또 Could I go out and play now? 또 Do you mind? 그건 여기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답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안 되고. 아, is it okay if I go out play now가 가능하겠죠. 그것도 no you no it is not okay 그러겠죠. 근데 yes로 이제 허락하지 않는 걸 하고 싶으면 저기에서 뭐라고 허락받는 표현을 했겠다. Do you mind if I go out and play now? Yes I do. Yes I mind 하면 허락하지 않는 게 되겠죠. 뭐가 그 도리도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 표현하기에서는 자, can't wait to do. 아까도 얘기했어. can't wait to do는 못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고 빨리 to do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I'm looking forward to 인데요. looking forward to가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나는 그 콘서트를 빨리 보고 싶다는 표현을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concert 해야 된다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can't wait 뒤엔 to 부정사, 다른 말로 하면 to 뒤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이 can't wait to do 할 때 이건 to 부정사를 쓰면 된다 했어. 근데 여기에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되고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concert 이렇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To see the concert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 외에도 I'm really excited about, be excited about 여기도 마찬가지 이 표현을 가지고 요거를 표현하면 I am really excited about seeing the concert. about 똑같이 이 to도 look forward to 할 때 to도 전치사고 about도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가 만약에 오고 싶다면 동명사 ing 형태로 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정리하려 그러면 to see, can't wait to see 할 때 to 부정사, 나머지 애들 to look forward to 할 때 to도 전치사, about도 전치사다. 그다음에 I hope to visit. 이건 hope to 다음에 to 부정사 쓰면 됩니다. to do, I hope to do. 이거는 이제 hope가 want라 문법 할 때 to 부정사의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 가지는 거 할 때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할 때 이미 만나봤어요.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색한 부분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how about go to the miss? Amusement.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걸 잘못 읽었습니다. How about go to the amusement park? How about going? 그래서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How about going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 How about going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가 무슨 뜻이에요?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이랜드 뭐 에버랜드 같은 곳 어메드먼트 파크 놀이공원에 갈 거니 가는 것 어때? 아. This weekend에 going to the 어메드먼트 파크 하는 것 어떻겠니? 무슨 표현이라 했죠? 이런 걸 보고 제안하기라 그랬죠. 같이 하자.
about going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는 것 어때? 그랬더니 비가 뭐래요? Sounds great. I can't wait to go in there. 틀린 걸 틀리게 Not to 읽으면 돼. go there. I can't wait. 왜 틀린 걸 틀리게 읽습니까? I can't wait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가고 싶다. 자, 일단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하면 여기를 얼른 쳐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I can't wait to go there. I'm looking for Or I'm looking for the going there, to to going going there. there. 또 I'm really excited about going there. about going there. 또 I hope to go there. I hope to go there. 이런 것들이 같은 표현이 될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것도 했어요. 우리 갈래? 우리 춤출래? Shall we dance? Shall we go? Shall we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 Shall we를 썼을 때는 여기에 동사 원형으로 바뀝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shall이 조동사니까. 또? 왜 우리는 안 가는 거지? 가자. 'Why don't we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 'Shall we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 'Why don't we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 How about going? How about 썼을 때는 about이 또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에 동명사 가는 것 어때? 가다가 오면 안 되고요. 가는 것 와야 되고요. Why don't we go? Shall we go? 그 다음에 마침표로 끝나는 같이 하자는 거 하나 남았네요.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weekend. 됐습니까? 여기서 잘 챙기셨나요? 제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대 표현하는 거 다양한 표현들 섞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 can't wait to go there. I'm looking forward to going there. I'm really excited about going there. I hope to go there. How about going? Let's go. Why don't we go? Shall we go?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끊겼냐 하면요. 그래서 이거 돋보기로 쳐다보는 것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Mom, I saw a cat on the street. 길거리 길냥이를 봤어요. 길에서 이거 on the street 통째로 외우라 했습니다. 어디에서 할 때, 길거리에서 할 때, 뭐 the street, On the on the street. street. 길에서 고양이 봤어요. 그다음에 허락받기가 나오는 거죠. May I bring it home? 그래서 May I bring the cat home?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였더라? Can I? Could I? Can I bring?
Could I bring? Bring까지 붙이세요. 동사의 형태도 중요하니까. Can I bring? Could I bring? May I bring? 또 제가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Let me bring it home. May I introduce가 May I introduce myself 같은 표현이 Let me introduce myself였잖아. 기억 나십니까? 자기 소개하기 할 때 했어. May I introduce? Can I introduce? Could I introduce? Let me introduce 마침표. 얘들은 물음표인데 Let me bring it home 도 된다 했습니다. Let me bring it home 도 허락받기나 했어요. I saw a cat on the street. Let me bring it home. 제가 좀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Let me 동사 원형.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그때 엄마가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David. 남자 이름 데이빗이라 했죠. 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는 대신 그래서 못했다. 우리말로 생각하면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던데 그것이 못해주고 왔어요.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세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양이를 집에 데려오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겠어? 데리고 오다를 데리고 오는 것 하면 된다며. 그러면 that은 bringing it home. 그걸 데리고 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I don't think bringing it home is a good idea. I don't think bringing it 발음은 좀 어렵네요. Bringing it home is a good idea. I don't think bringing it home is a good idea. 또 뭐도 되냐? To bring it home is a good idea. I don't think to bring it. 이거 뭐 할 때 했더라?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이 뭐 할 수 있다? 주어 할 수 있다.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이 주어하거나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이 보어를 할 때 동명사 ing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다. 배운 적 있죠? 데리고 오는 것은 길냥이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구나 데이비사. 그랬더니 why not? 왜 안 돼요? 이러고 있죠. why not은 뭐를 줄여놓은 거냐면 why can't I bring it home을 줄여놨습니다. 왜 집에 데리고 올 수 없는데요? 이런 뜻일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것 빼고 why랑 can't 속에 있는 not만 빼서 why not? 왜 안 되는데요? why can't I bring it home? 왜 제가 길냥이를 데리고 올 수 없는 건데요? 그 녀석을 데리고 올 수 없는데요? Don't you like cats? 그랬더니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했죠? 자 이런 거 우리가 수업한 적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 갖고 내가 지난 시간에 스탑한 건데요. 이미 설명한 적이 있었나? 뭐는 설명한 적이 있었냐면요. 자 지금 설명할 거 지금 don't you like 안 좋아하세요 죠. 자 우리 말로 쓸게. 자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어. 그럼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좋아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좋아한다면 아니 좋아해 이런다 했죠. 싫어하면 그래 네, 싫어했네 싫어해 이런다 했죠.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근데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뭔가 좀 달라진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가 Don't you like cats 였어.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건 부정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부정의문문. 부정의문문에 내가 대답을 내가 절대로 이거부터 쓰지 말라 그랬어. 그냥 빈칸 해놓고 그러면 I do 겠지. do가 뭐 대신 왔냐면 like catch니까 그쵸? 그러면 do야 do.
그럼 여기에 don't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좋아해는 뭐라고 해야 된다? Yes, I do 해야 된다 했어요. 한글만 쳐다보고 아니 좋아하니까 no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내가. 부정 의문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yes, no부터 쓰지 말라 그랬어. 여기에 not이 들어가는지 마는지부터 먼저 결정한 다음에 not이 들어간다. 그럼 밑에 아 그래 좋아하지 않는다는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쓰지 말고 I don't겠지. 그러면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래 좋아하지 않는다가 뭐가 된다? No, I don't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yes를 무조건 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아니가 yes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부정의문문이라는 문법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일단 예를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 부정의문문이 아닌 거 너는 피곤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피곤하면 그래 피곤하다 안 피곤하면 아니 안 피곤하다 같아요. 그럼 너는 피곤하니는 부정의문문이 아니야. 그냥 Are you tired? 라고 물었어. 낯이 없어 묻는 말에 Aren't you tired? 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Yes, I am 할 거고 안 피곤하면 No, I'm not 하겠지. 근데 이렇게 너 안 피곤해 그랬더니 만약에 피곤하면 아니 피곤해 가 될 거고 안 피곤하면 그래 안 피곤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답을 하지만 영어로 할 때는 너는 안 피곤하니가 뭐가 되냐면 Aren't you tired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묻는 말에 not이 들어와 있어 don't you? aren't you? 이렇게 돼 있으면 얘부터 결정하지 말라 그랬어. 끼워놓고 그럼 여기는 뭐다? I am이겠지. I am tired. 그럼 여기는 not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야 된다? Yes, I am tired. 아니 피곤해. 그러면 얘는 일단 비워놓고 안 피곤하다 했으니까 I'm not 이러겠지. not이 있으니까 여기는 뭘 써야 된다? 뭘 써야 된다? No, I'm not tired. 그래, 안 피곤해. 이게 부정의문문에서 대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es, no부터 절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don't you like it?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했어. 그러면 여기에 이 말은 여기에 I don't가 아니고 I do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겼을 거고 Yes, I do 일 거고 이 do는 뭐 대신 왔어? Don't like it 어떻게 do가 don't like it 대신 올 수가 있냐? Like cat 여기에 지금 뭐라고 하냐? I like cat라고 한 거야. 그럼 우리말 해석은 Don't you like cat는 너는 아, 엄마 보고 엄마는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했는데 아니 좋아해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Yes I do. 아니 좋아한단다. Do가 like cat 대신 올 수 있지 어떻게 Don't like cat가 대신 올 수가 있냐? Not이 없는데 I don't가 아닌데 Yes I like cat 라고 한 거란 말이야. 아니 고양이 좋아한단다. Yes, I like cats.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했단 말이야 여기에. 그런데 but이 왔어. 좋아하지만 그 앞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오지 말게 해야 되는 거잖아. 좋아는 하지만 그러나 we already have 5 dogs. 우리는 이미 뭘 갖고 있다? 다섯 마리의 개를 갖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do가 무슨 뜻이라는 걸 좋아한다라고 한 거예요. 고양이 좋아해. I like cat를 줄여서 I do. 그러니까 yes I like cats. yes I do. 아니 좋아해.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한단다. 그래 안 좋아해가 아닙니다.
많이 좋아해. Yes, I do. Yes, I like cat. 됐습니까? 잠깐만요. 준비가 덜 돼 있네. 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자세히만 들여다보면 글 전체 내용을 놓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돋보기로 봤으니까 이제 쫄보기로 봅니다. 자, 대화는 엄마와 아들 데이빗 엄마와 데이빗 사이의 대화입니다. 먼저 데이빗이 엄마를 부르면서 자기가 과거 시제에 뭘 했다라는 얘기, 시제 과거, C의 과거를 so를 쓰고 있죠. 길거리에서 고향에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허락받기,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라는 가장 대표적인 May I 동사원형, May I bring it home?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이, 그런 생각은 안, I don't think 한 다음에 여기에 뭐 that's a good idea, 데리고 오는 것 대신 왔다 했어. 그걸 집에 데리고 온 건 좋은 생각이 다, 이것만 놔두면 만약 얘가 없어, I don't think 없어, 그러면 that's a good idea,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가 전달되죠. 그렇죠? 좋은 생각이다 데이빗, 데리고 와라가 돼버리죠. 근데 여기에 I don't think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구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지금 허락을 받았는데 불허했어요. 됐습니까? Okay, I'm sorry but you may not. 이거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I'm sorry but you may not. 미안하지만 너는 그럴 수가 없단다, 데이빗. 이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거절할 때 I'm sorry but 이런 식으로 거절한다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로 거절,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되는데요? Why can't I bring it home? 됐습니까? Why not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를 불호하는지 물어봅니다. 안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좋아해, 그러나 개다섯 마리가 있잖아. 됐습니까? 개랑 고양이랑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고양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고양이를 위해서 그러지 말자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그래서 남자애가 먼저 얘기하죠. 그쵸? 보이가 얘기합니다. 그래요. Mom, I saw what? A cat. Where? On the street. Okay, 허락받습니다. May I bring it my home? I bring it home. Okay, to home 하지 않은 이유 얘기해줬습니다. 원래는 bring A to B가 원래 구조라 했어. A를 B에게로 데리고 온다는 bring A를 데리고 온다 to B, B에게로. 근데 여기에 to home 하지 않은 이유는 home이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 go home이야, go to home이야.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집이 아니고 집으로 라는 명사가 아닌 부사로서의 home이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may I bring it home? 그때 엄마가 거절하죠. 허락받았는데 뭐라고 거절하냐,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David,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난 생각 I don't think that to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David. 이러죠. 됐습니까? 그럼 허락 안 해주니까 뭐라고 묻겠어? 왜 안 되는데요?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부정 의문문. 됐습니까? 좋아하세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데이빗이 뭐라 그래요? Why not? Don't you like cats? 했더니 yes I do 였어, no I don't 였어. Yes I do. 거기에 yes I do 할 때 do는 뭐 대신 왔다고? Like yes it. I like cat.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뭐라 그래요? Yes 생략하고 I do. But we already have 5 dogs. 됐습니다. We already have 5 dogs. 이미 개 다섯 마리나 갖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데이빗은 개 몇 마리 갖고 있다? 5마리. 고양이 몇 마리 갖고 있다? 1마리. 됐습니까? OK.
이렇게 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 되는 건 May I bring it home과 거기에 대한 대답인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거절하는 거, 불허하기 였습니다. 만약에 I don't think가 없으면 허락해버린 거야, 되는 거였어요.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구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I don't thin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 반대되는 의미가 전달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선생님 수업 방식, 내신 대비 수업 방식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좀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2입니다. 일단 빈칸 채우라고 하겠죠. 가볼까요? 이번엔 참 아까 전에 원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허락받는 게 가장 허락받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허락해주는 것도 있고요. 불허하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can't wait to do. 그래서 뭐 표현하기? 기대 표현하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빈칸 채워봅니다. girl과 boy에 대화합니다. 일단 girl이 뭐래요? Did you read the new book, The Panda World? 그랬더니? No, I didn't want it. What is it about? 했더니? It's about a panda and his adventure. It's about a panda and his adventure. Okay, 그래. 이거는 채워야 돼, 네가. 그랬더니 Oh, I love adventure stories. I can't wait to read it. 근데 답을 보고 적어오는 게 아니고 클래스 카드로 열심히 익힌 다음에 채워와야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돋보기로 살펴볼 부분 형광펜 치도하겠습니다. Did you read the new book, The Panda World? 에서는 Did you read? 라고 표시하겠죠. 이 부분 얘기할 거리가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No, I did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is it about? 그니까 뭐 너는 읽었냐? 그 새 책 Panda World 읽었냐? 했더니 아, 뭐 안 읽었죠. 그런 다음에 What is about? 그건 뭐에 대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it에 대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묶입니까? 내용 묶이죠 이건. 그거 뭐에 대한 건데?는 책의 내용이 뭔데? 묻는 거고요. 내용을 물었으니까 내용을 답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 뭐라 그래? It's about a panda and his adventure. 그것은 어떤 한 마리의 팬더와 그의 모험에 대한 거야. 책 내용 얘기했고요. It에 대한 얘기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이 Oh, I love adventure stories. 나는 뭐를 엄청 좋아한다? 모험 이야기 엄청 좋아해. 그쵸. I can't wait to read it. 나는 그것을 빨리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뭐 표현하기? 기대 표현하기니까 I can't wait to read it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Did you read에서 문법적으로 얘기할 건 무슨 시제 의문문? 과거 시제 의문문이다. 됐습니까? 얘가 이 속에 들어가면 얘 발음이 어떻게 바뀌죠? Read, read, read였죠. 그러니까 Did you read라고 읽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읽었으면 Yes, I did고요. Did는 뭐 대신 왔다? Yes, I read it이시겠죠. Yes, I read it. 그래, 읽었어. 하지만 밑에 안 읽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No, I didn't 뒤에 생겼던 말 No, I didn't read it. 됐습니까? Did 앞에 나와 있다. 그럼 read가 돼야지 원래 모습대로. No, I didn't read it. 아니 읽지 않았는데 과거의 행동을 묻고 과거에 안 했다고 과거 시제 의문문과 과거 시제 부정의 대답입니다. Did you read? No, I didn't read it.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The new book, The Panda World. What is the new book, The Panda World about? 됐습니까? 새 책, Panda World, 그것은 무엇에 대한 거니? 뭐 묻기? 내용 묻기.
됐습니까? What is the movie about? What is the book about? 됐습니까? 그 책 뭐에 대한 거야? 그 영화 뭐에 대한 거야? 됐습니까? 그 영화 뭐에 대한 거야가 뭐라고요? What is the movie about?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The new book. 그렇죠. The new book Panda World is about a panda and his adventure. 계속해서 그러면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What is that about? 됐습니까? 아무 뜻 없는 it일 때는 that으로 못 바꿨습니다. 하지만 that's about a panda and his adventure. 인칭 대명사니까 this, that 상황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this, that, 뭐 it 이런 걸로 쓸 수 있겠다. That book is about a panda and his adventure. 그래서 I love adventure story. I can't wait to read it. 바꿔 쓸 수 있는 거? I can't wait to read it. 바꿔 쓸 수 있는 거? Let's. 아. I'm looking forward to reading it. Reading it. 또. I'm really excited. I hope to read it. 할 때 됐어 이제. 됐습니까? I can't wait to read it. I'm looking forward to reading it. I'm really excited about reading it. I hope to read it.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번에 또 시키겠죠. 잘 봐두시고요. 할 때 됐어 이제.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고요. 내용 파악은 애들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떤 여자애가 먼저 얘기합니다. 지는 읽었나봐요. 됐습니까? 보면 꼭 남자애들은 책도 안 읽고 여자애들은 책도 읽고 이랍니다. 그쵸? 그래서 여자애가 지 읽었다고 야 너 그 새 책 또 팬더월드 읽어봤어? 그랬더니 남자는 당연히 또 안 읽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어떤 한 마리의 팬더와 그의 모험에 대한 얘기다. 그랬더니 남자애는 뭘 마침 좋아해? 그렇죠. 모험 이야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험 이야기 좋아하니까 빨리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라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고 있지요. 됐습니까? 만나 봅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은 이미 책을 읽은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늘 여자애들은 책을 읽는다니까. 남자애들 어리버리하게 책도 안 읽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리? Did you read the new book? The Panda World. 저게 그 위에 그대로 있다. Did you read the book? The new book? Panda World. 그랬더니 읽어봤대 안 읽어봤대? 안 읽어봤고 그 다음에 뭐 물어? 내용 묻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대답하길 No. No, I didn't read. No, I didn't read it. 그 다음에 내용 묻기. It of. 그거 뭐에 대한 건데? What is it about? 뭐라고? What is the book about? What is the movie about? What is it about? 그랬더니 그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이러죠? 누가 얘기해? 보이가 얘기해? 거리 얘기해? 읽어봤으니까 거리 it 줄여서 it it's panda 뭐뭐에 대한 it's about it's about of it's about a panda it's about a panda it's and about a panda and Two.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이 어때? 좋아해. 좋아하고 그다음에 기대 표현합니다. 읽고 싶어서 못 참겠다. 그래서 보이가 어.
I love adventure story. Zoo. I 빨리 읽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 못 참겠다. I can't wait. 바꿔 쓸 수 있는 거. 같은 것들이 있다. I really want to read it. 뭐 이런 것도 안 될 소냐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걸과 보이의 대화인데요. 이번에는 뭐 이름이 한 명은 나오는 것 같네요. 오케이. 걸이 뭐래요? Andy,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뭐 묶이죠? 그쵸? 주말 계획.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랬더니 앤디가 뭐래요? I'm going to visit my uncle's place to see my baby cousin. I'm going to visit my uncle's place to see my baby cousin.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How old you? How old is your cousin? How old is your cousin? Cousin이 만약에 남자라면 How old is he? 여자라면 How old is she? 나이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여자네요. She's 2 years old. I can't wait to see her smile again. Okay. I can't wait to see her smile again. Okay. 자, 해석은 또 해석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네. 앤디야, 이번 주말에 뭐 할 계획이니? 그래서 나는 방문할 계획인데 뭘 방문할 계획이래? 엉클 삼촌의 집을. 여긴 집이란 뜻입니다. 자, 이, 뭐 일단 해석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하자 그래.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거 이전에 5과에서 배웠던 거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visit my uncle's place.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to see 대충 뭔지 묻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이 묻고 있고요. How old is he? How old is she? 했고요.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지는 않겠지? Okay. She is 2 years old. I can't wait to see her smile again. 그래서 I can't wait to see her smile again 대신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먼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대신 쓸 수 있는 건? What is your plan for this weekend? 그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드나 봐요. 네. What is your plan? 네 계획 뭐냐? 이번에 플랜을 명사로 썼고요. This weekend 또 plan your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is your plan for this weeke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고요. 기억나십니까? What do you plan to do? 무엇 할 계획하니?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됐습니까? 계획 묶였고요. 그 다음에 I'm going to be in my uncle's place. 여기에 place는 집이란 뜻이라 했어. 그 다음에 to see my baby cousin. 해석이 뭐니까? 나의 아기 사촌을 볼 계획이답니까? 아, 그럼 이거는 뭐죠?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죠.
그래서 방문하는 의도 보기 위하여 베이비 커든을 보기 위해서 삼촌 집을 방문할 계획이다. 그래서 무슨 정보예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y? Why are you going to do? Why are you going to visit your uncle's place? 됐습니까? 왜 방문할 건데? To see my baby cousin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럼 의도를 나타낼 때 to 부정사만 특권이 있는데 여기 뭘 쓸 수 있다 그랬어? In order 또는 so as. In order to see my baby cousin. So as to see my baby cousin. In order나 so as를 쓰면 연필심은 아깝고 말하기는 더 길어지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고맙다. 다른 뜻이 절대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의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우신 기억 나십니까? In order to see my baby cousin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나이 묻기가 뭐라고요? How old is your cousin? How old is sh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she is 2 years old. I can't wait to see her smile again. 여기에 her의 뜻은? 그녀의 이렇게 합쳐서 뭐겠어? 그녀의 웃음 그녀의 미소. 난 그녀의 미소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smile. 오케이. 또 I'm really excited about seeing her smile again. 또 I hope to see her smile again. 됐습니까? 이 정도면 머릿속에 인이 박힐만도 하죠. 자, 내용 파악. 여자애 이름 안 나옵니다.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언제 계획? 이번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말 계획을 물어봤어요. 딴 특별한 거 없으면 자기랑 데이트나 하자 그러려고 했는데 앤디가 눈치를 채고 얼른 피합니다. 너랑 데이트할 시간 없어. 삼촌네 집에 갈 계획이야. 빨리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거. 그렇죠? 빨리 얘가 피할 수 있겠죠, 여자애들. 그리고 to see my baby cousin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앤디에게는 조카가 있다. 사실 알 수가 있고요. 어린 조카가 있다. 뭐 여자아이에게는 어린 조카가 있다. 일단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인 앤디에겐 어린 조카가 있고. 됐습니까? 삼촌의 아들이다, 딸이다? 딸. 뒤에 쉬라고 나오죠. 됐습니까? 삼촌 어린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조카 나이는 몇 살이고? 두 살이고, 뭘 빨리 보고 싶다? 깨르르 깨르르 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 됐습니까? Cousins smile을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자아이는 아쉬운 마음에 다음번으로 데이트를 미뤄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앤디에게 관심 있는 여자애부터 얘기 시작합니다. 계획 묶이죠? 됐습니까? 언제의 계획이었더라? This weekend.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되죠? 앤디, what are I 가장 대표적인 계획 묶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is your plan for this weekend?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그랬더니 얼른 계획 말아줘. 그렇죠? 방문할 계획이죠. 그렇죠? 삼촌 집을 그 다음에 방문의 의도가 나오죠. 뭐하기 위하여? 베이비 커튼을 보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계획 말하기. I'm going to see. I'm going to visit my cousin's place. My uncle's place. My uncle's place. To see my baby cousin. In order to see my baby cousin. 의도, 방문의 의도 보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baby란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이가 궁금해서 나이 묻죠, 여자애가. 그래서 How old is your cousin? How old is she? How old is your cousin? 했더니 두 살이고 빨리 뭘 보고 싶다. 그래서 She's 2 years old. I can't wait to 보고 싶어 못 견디겠대. See. I can't wait to see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I can't wait to see. Her smile again. I can't wait to see her smile again. 하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communicate. 지금까지 했던 뭐하기하고 뭐하기가 섞여서 할 거다. 허락받기와 기대 표현하기. 가장 대표적으로 may I bring, may I 동사 원형과 can't wait to do.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쭉 연달아 나오죠. 자, 제이든과 제이든's mom, 제이든 엄마. 그래서 모자 관계의 대화입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의 대화. 그래서 제이든이 뭐래요? Mom, did you see Suho's dog? Did you see Suho's dog? 그랬더니? Yes, I did. It was very cute. It was really cute. Very cute 해도 되지만 really cute 선택에 꼭 거의 같은 뜻이고요. 그랬더니 제이든이 May I go to Suho's place to play with it? May I go to Suho's place to play with it? 했더니 Mommy So Sure But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Oh, 엄마들 꼭 이래줘. 그랬더니 제이든이 Yes, I did. I cleaned my room too. Yes, I did. I cleaned my room too. 제이든 엄마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랬더니 마미 Good job, Jane. Just be back. Just be back by dinner time. Good job, Jaden. Just be back by dinner time. 했더니 Jaden이 Okay, mom. I just can wait. I just can't wait to play with Suho's dog. I just can't wait to play with Suho's dog. 너 hesitation이 너무 많아. Hesitation 할 필요 없어. 그냥 읽어 그냥. 심리적인 거야. 그랬더니 마음이 뭐래요? Have fun and say hello to Suho's mom for me. For me. Say hello to Suho's mom for me. 됐습니까? 자, 이제 대화가 조금 길고 복잡합니다. 내용 파악할 것도 많고요. 먼저 돋보기 들여다보기. Mom, did you see Suho's dog? 무슨 시제 질문이죠. 그랬더니 Yes, I did 했으니까 did가 뭐 대신 왔을 거고.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할 거고 it was really cute. 그 다음에 이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허락받기가 나오고 있죠. May I go to Suho's place to play with it? To play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치사 챙기시고요. with의 세 가지 뜻 얘기했고 그 셋 중에 뭔지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with의 세 가지 뜻 기억납니까? 네. 그랬더니 sure but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또 과거 시제 의문문 한 번 더 나왔죠. 끝냈었니? Did you do your homework? 해도 상관없습니다. 했냐? 끝냈냐? 뭐 이 정도 차이인데 같은 의미고요. Did you do your homework?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s, I did. Did 또 계속해서 뭐 대신 왔죠. 여기에 있는 did도 뭐 대신 왔고 여기 있는 did도 뭐 대신 왔고. 오케이. 그래서 그거 받고 finish my homework 받고 하나 더 얹은 거죠. 도박에서 따지면 그거 받고 하나 더 됐습니까? I cleaned my room too. 계속해서 과거 시제. Good job, Jaden. 이 정도 나오니까 허락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just be back by dinner time. 오케이. 그러니까 뭐 딴 건 특별한 거 없고 요것만 지켜달라 라는 이러한 무슨 문이죠. Just be back. 그 다음에 by 뒤에 시간이 나오면 무슨 뜻이라는 거. By dinner time. 저녁 먹을 때까지쯤 되겠죠. Just be back. 꼭 그냥 돌아오기만 하렴. Just by dinner time. 저녁 먹을 때까지는. Okay, mom.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 I just can't wait to play with it with source dog. 바꿔 쓸 수 있는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end로 연결. 명령문 두 개를 뭔가 두 가지 당부를 하는 거죠. 뭐 하고 그리고 뭐 해달라. 명령문 두 개. Have fun and say hello to source mom for me. 그래서 say hello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뭐하다? 안부를 전하다. 그럼 have fun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명령문으로 당부하고 있고 end 해놓고 또다시 두가 두 번째 전치사 이 자리에 비워놓고 보면 뭐냐 물어보면 for me라는 거 전치사 챙기시는 거 나를 대신해서 이쯤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뭐 나를 위하여 이런 뜻이겠지만 나를 대신해서 수호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돌아가서 Did you see? 과거 시제 의문문이죠? 봤었습니까? 엄마 봤었어요? 과거에 봤어요? 수호의 개를? Yes, I did. 봤죠, 엄마는. Did 뭐 대신 왔다? 그래서 난 뭐 여러 가지 물어봤으니까 Did가 뭐 대신 왔다? C 소소 대신 맞습니까? 와우 C 소 씬이고요 일단 Yes I saw Yes I saw Suo's dog 그래 봤었다 Yes I saw it S-A-W it 대신 왔죠 Yes I saw it 이세 대한 얘기 Suo's dog was really cute 됐습니까? 평가 말하기죠. 걔에 대한 평가 정말 귀여웠다. 됐습니까? Suo's dog was really cute. 그래서 May I go? 바꿔 쓸 수 있는 거. Can I go? Could I go? Let's go. 같이 가세요, 엄마하고. Let's go. 같이 갑시다, 엄마. Let me go. 하면 마침표. Let me go to Suo's place to play with it. 하고 마침표. 됐습니까? 나머지는 물음표인데 let me는 내가 하게 해주세요 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게 해주세요 하고 마침표겠죠 let me go may I go? can I go? could I go? 오케이 그 다음에 to play 대충 뭐? 내가 go to source place to play with it? 뭐. 투플레이 대충 뭐? 노는 거 놀기 위하여 놀기 위한 놀아서 이거 묻잖아 그렇죠 그래서 May I go to Suo's place? 내가 수원의 집에 가도 될까요? 그것과 함께 노는 것 제가 수원의 집에 가도 될까요? 그것과 함께 노는 것 되게 말 된다 그치 그것과 함께 노는 것 수원의 집에 가도 될까요? 이릅니까? 너는? 제가 수원의 집에 가도 될까요? 그것과 함께 노는 것? 이릅니까? 놀기 위하여지 뭐야 수원의 집에 가고 싶은 의도죠 가려는 의도
예, 그것과 함께 놀기 위해서 수원의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참, 아까 똑같은 거울이다, 거울. In order to, so as to.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with은 셋 중에 무슨 뜻이고, 뭐뭐와 함께. is은 수어스 독. May I go to Suo's place to play with Suo's dog? 수원의 집에 가도 될까요? 수호의 개와 함께 놀기 위하여. May I go to Suo's place to play with Suo's dog? In order to play with it. 똑같지 않냐, 아까랑? 뭐뭐, 아까 전에 봤던 거 그대로 보여줄까? 어? 약간 조금 다르게 있었나? 여긴 조금 다르네. 뭐뭐 하는 의도로 뭐뭐 할 계획이다 였고요. 계획 말하기에 그 계획을 하고 있는 의도였고요. 여기에는 허락을 받고 있고 그 허락을 받고 싶은 의도고요. 가도 돼요, 놀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또 did you finish? 끝냈었냐? 과거 시제 의문문이고요. 그러면 yes I did의 did는 뭐 대신 왔어? 예스, yes, I finished my homework. 그 다음에 I cleaned my room too. 방까지도 청소했다. 숙제 다 했고 방 청소도 했다. Good job, Jaden. 잘했다. Well done, Jaden. Just be back. 그냥 뭐 해라. 꼭 돌아와라. 돌아와라. By dinner time. 저녁 저녁 먹을 저녁 때까지. 자, 언제까지란 표현하고 싶을 때 by를 쓸 수도 있고요, until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이거 둘다 우리말 해석은 뭐뭐까지입니다. 근데 by는 by 뒤에 어떤 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점까지 어떤 동작의 완료를 요청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til 뒤에는 뭐 시점이 나올 수도 있고, until 9 o'clock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뭐 한다 앞에 until 있으면 누가 뭐뭐 할 때까지고요. until 9 o'clock 하면 9시까지인데요. 이거는 어떤 동작의 계속을 표현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I watched TV by 9. I watched TV until 9. 이거는 9시 위에 문장은 9시 이후엔 TV를 안 봤단 얘기야. 나 9시까지만 TV 봤다. 그 다음 TV 껐다. 이 말이고. 이거는 9시, 아이고, until 이상하게 썼네. 유닛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9시까지 TV 봤고 그 이후로도 봤다. 됐습니까? 이런 약간의 느낌적인 느낌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저녁 먹을 때까지 집에 돌아오는 동작을 뭐 해달라? 완료해달라 라는 요청인 거죠. 저녁 먹을 때까지는 꼭 돌아오렴. Just come back 해도 똑같고요. Just come back home by dinner time. Okay, mom. I just can't wait to play with Suo's dog. 바꿔 쓸수 있는 거 just 무시하시고요. I can't wait to play with I 뭐 여기까지만 바꿔 쓸수 있는 거 하면 되겠죠. I can't wait to play까지만 바꿔 쓸수 있는 거. I'm really excited about playing. 또 I hope to play play with.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fun, 즐거운 시간 보내렴. 뭐 have a good time 뭐 이런 거고요. And say hello to. 명령문 두 개로 당부를 두 가지 한다 했으면 즐거운 시간 보낼 것을 당부하며 수호 엄마한테 나 대신해서 안부도 전해줄 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Have fun and say hello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파 제이든과 엄마가 대화하는데 됐습니까? 일단 대화의 주 주제는 수호의 개입니다. 수호의 개가 너무 귀여워갖고 지금 제이든은 수호의 개하고 함께 놀고 싶어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고 있죠. 뭐 일단 뭐 엄마한테 제이든이 보면 되게 영악한 아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이 노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법을 깔고 있습니다. 본 적 있죠, 엄마? 아, 정말 귀여웠지. 엄마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놀아도 되냐고. 됐습니까? 놀기 위해서 가도 됩니까? 투부정서와 의도를 나타내는 걸 들어있는 허락받기였어. Let me go to Suo's place. 내가 가게 해주세요. In order to play with it. 그 녀석과 놀기 위해서. 그랬더니 엄마로서는 뭐 일단 너 할 일은 했니? 확인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확인하는 할 일은 숙제를 다 했는지 확인하는데 묻고 더블로 가죠. 그렇습니까? Sure, but did you do your homework? 했고요. 그래, 했고 묻고 더블로 청소까지 해놨다. 허락 안 해줄 수가 없죠. Good job. 칭찬까지 하고요. 잘했다고. 그 다음에 당부는 한 가지 합니다. Just be back. 꼭 뭐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저녁 먹기 전까지는. By dinner time까지는. 그럴 거라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대 표현합니다. 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빨리 놀고 싶어서. 두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라는 건 뭐 그냥 인사치레고. 안부도 전해달라. 누구 엄마한테? 제이든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래죠? 수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들여다보았고요. 클래스 카드로 그럼 만나봅니다. 시작은 당연히 허락받고 싶어하는 수호의 말로 시작합니다. 봤었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호가 뭐라 그래요? 과거 시제 질문이죠? Mom, did you... did you see... Did you see Sue's dog? 그렇죠. Did you see Sue's dog? 됐습니까? 봤었냐요? 봤었지. 짧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녀석 어땠었다. 정말 귀여웠다. 평가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Yes, I did. It was really cute. 정말 귀여웠다. Suo's dog was really cute. 됐습니까? That로 바꿔 쓸 수 있고요. That dog was really cute. 그러면 다음 이어지는 말은 허락받기죠. 됐습니까? 엄마의 긍정적. 내가 가도 될까요? 한 다음에 허락받으려는 의도까지 뒤에다가 어떤 문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붙여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든이 얘기하죠? 허락받기 대표 표현 May I go to 수호네 아까 삼촌네 집 To play with it. 이 녀석과 놀기 위하여 가도 될까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하지만 그러나 뭐는 했냐 이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Sure. You finish 하면 넌 끝냈었다 아닙니까? 물어야 되지 않나? You finish 그냥 you finished 이러면 묻습니까?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ou finish your homework? 그러니까 제이든이 묻고 더블로 가죠. 됐습니까?
Yes, I did. And 뭐 엔드 넣어도 되는데요. 아. I clean my room too. I clean my room too. 응? 초등학교 수준 문장이다 이 똥개야. 됐습니까? 방 청소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칭찬하겠지. 응? 뭐라 그러면서 칭찬한 말 기억한 거. 그렇죠? 그러고 뭐는 해라. 이거는 지켜라. 뭐는 지키래요? 우리말로 저녁까지 돌아 저녁 식사까지는 집에 돌아오기만 해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Good job, Jaden. But 뭐 들어갑니까? Just be back By dinner time. By dinner time. By dinner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알겠어요 엄마 한 다음에 기대 표현 뭐라면서 기대 표현합니까? I can't wait to play with it. 됐습니까? 그래서 Okay, mom. I can't wait. Okay, 반복했다 이거. 응, 똥개야. I can't wait to play. 혹시 장작 더 꺼내놨나? 아, 알았어, 알았어. 허. 있어. I can't wait to play with 수호수 독이겠지. 잠시만.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당구죠. Have fun. Say hello to. Say hello to. Soho's mom. For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프로그레스 체크는 했던 거 반복입니다. 자, 당연히 허락받고 거기에 대해서 허락해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기대 표현하는 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워먼과 보이에 대화입니다. 워먼이 뭐래요? Eric, are you alright? Are you alright? Alright. You don't look well today. You don't look well today. 그랬더니 I have a headache. Headache. I have a bad headache. 그랬더니 May I go home? May I go home? I have a bad headache. Because I have a bad headache. May I go home? 그랬더니? Yes, you may. I will call your mom.
그랬더니 Thank you.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볼 거. Eric, are you alright? 너 괜찮? Eric, 너 괜찮니? You don't look well today. 너 오늘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자, 여기에 well에 대한 얘기, well의 여러 가지 뜻 중에 여기에 well이 무슨 뜻이고, 그다음에 look 뒤에 무슨 씨 와야 된다는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You look happy야, you look happily야. You look happy죠. You look happily 하면 안 된다 그랬어.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ily. Happily.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You look happily. You look happy. Happy.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말 뜻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 You look happy는 문법적으로 you are happy야, you are happily야. 하고 똑같은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말 뜻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bad headache. 여기서는 일단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냐. have의 세 가지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bad가 무슨 뜻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go home.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지 얘기하겠죠. 오케이. yes you may 했으니까 허락 받았어, 허락 못 받았어. 받았어요. 오케이. 뒤에 생략된 말. I call your mom. 엄마한테 전화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you don't look well. 무슨 뜻이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너는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well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일단 여러 가지 뜻은 뭐가 있습니까? 잘, 글쎄, 또 건강한 우물. 명사로서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 네 가지 뜻 중에 건강한 이니까 무슨 시야? 어찌시 건강한 사람. 어찌 사람인가요? 건강한 사람. 어떤. 그래서 you look happy야, you look happily야. You look happy. 하듯이 well도 똑같은 부사로 왔다. 넌 잘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다. 됐습니까? Okay. You don't look healthy today. You don't look well today. 오늘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have의 세 가지 뜻 알려준다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뜻 가지다죠. 그 다음에 have dinner는 뭐예요? have dinner 먹다. 먹다. have a good time 보내다. 겪다. 시간을 보내다. 어떤 경험을 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have 중에서 여기서는 한 번이죠. 나는 심한 두통을 겪고 있습니다. I have a bad headach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ad의 뜻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네가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나뿐이지. 근데 여긴 이게 아니고 나쁜 두통이 어딨어. 심한 두통이지. 그래서 어떤 두통? 심한 두통. I have a bad headache. 제가 심한 두통을 겪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허락받으니까 May I go home? Can I go home? Could I go home? 마침표 Let's go home. 같이 집에 가자고요? Let me go home. Let me가 지금 let가 뭐의 줄임말인지 모르는구나. Let me go home. Let us go. 이건 위에 목적격이가 이거는 같이 하자입니다. 우리 같이 하자고요. 내가 뭐뭐 할게요는 Let me go home이라고요. 됐습니까? Let me 이런 거 없고요. Let me go home. 됐습니까? Yes, you may. Yes, you may go home. 그래서 허락받았고요. I call your mom. 누구한테 전화드리겠다? 엄마한테 조퇴한다고 전화드리겠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Thank you for
뭐 이거 땡큐 포 넣지 말자. 됐습니까? 땡큐 포 뭐뭐 하면 뭐뭐 때문에 고맙다라는 얘기할 때 땡큐 뒤에 포 쓰고 그 뒤에 어떤 명사를 집어넣어서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돋보기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두통을 겪고 있는 아이의 이름은 에릭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무래도 선생님인 것 같고요. 가능성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에릭을 보고 안 좋아 보니까 뭐라 그래요? Are you alright? 그러니까 이외에도 아 이것도 해야 되겠네. Are you alright? 대신 쓸 수 있는 건 Are you okay? Are you okay? 또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Eric,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됐습니까? 안 좋아 보일 때 쓸 수 있는 거 했죠.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됐습니까? 그 외에 Are you alright? 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안 좋아 보인다. You don't look healthy. You don't look well. 넌 건강해 보이지 않는구나. Well의 뜻이 건강한이란 뜻이라 했고요. 넌 잘 보이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I have a bad headache. 제가 심한 두통을 겪고 있다. 에릭이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 두통이고요. 증세는 심하고요. 그래서 허락받고 있고요. 허락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엄마한테 전화도 드리겠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에릭이 꾀병을 부린 것 같으면 집에서 혼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고맙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Teacher, woman이죠. 그래서 뭐 너 괜찮니? 너 안 좋아 보인다, 에릭 이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oman이 Are you right? 네가 옳냐? Are you alright? Are you right은 네 말이 맞냐 이겁니다. Are you alright? 옳 없으면 완전 이상한 뜻 됩니다. Are you alright? You. 너는 건강해 보이. Well 언제? Today. You don't look well today. 오늘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You don't look well today. 그랬더니 자신의 증세를 얘기하죠.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죠. 증세는 심하죠. 그래서 에릭이 말합니다. I have a bad headache. 그러면 허락받습니다. May I go home? Can I go home? Let me go home. 그랬더니 그 허락해주고요. 엄마한테 전화도 드리겠답니다. 그래서 Yes, you may. I'll call your mom. 그랬더니 당연히 대답은 Thank you. 됐습니까? 윗사람한테 thanks는 잘 안 쓸 거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 오케이. 보이와 걸의 대화인데, 걸의 이름은 수진입니다. 보이의 이름은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수지를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수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랬더니 수지가 My cousin is visiting me from Canada. We are going to go to 경복궁. 한국 사람이 경복궁 이런 표현이 뭐 있어? We are going to go to 경복궁. 그래서 How long is she going to be in Korea? How long is she going to be in Korea? 그랬더니 10 days. What 10 years? 10 days. 10 days. I can't wait to show her around. Show her around. 뭐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오고요. 어떤 남자아이가 수지랑 데이트하고 싶은가 봐, 이번엔. 아까 어떤 여자애가 데이트하고 싶어 했는데.
수지야,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계획을 묻고 있고요. 뭐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my cousin is visiting me.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형. 그렇죠. 그러면 요거대로 보면 나의 사촌이 방문하는 중이던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My cousin is visiting me from Canada. 됐습니까? 아. 캐나다.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캐나다에서 됐습니까? 와서 나를 방문할 계획이다죠. 사촌이 캐나다에서 와서 나를 방문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we are going to go. 계획 말하기 또 나오고 있죠? 경복궁에 갈 계획이다. 됐습니까? How long is she going to be in Korea? She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간 묻기입니다. 기간 계획, 그러니까 기간을 묻는 말. 그 다음에 be going to be 해서 있을, be 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 있다고요. 있을, be going to랑 섞으니까 있을 예정이 얼마나 오래 한국에 있을 예정이니.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0일 동안이죠, 이거. 그렇죠? 그럼 여기에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됐습니까? During. 오케이, 10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 쭉 여기에 얘를 포함해서 뭐가 생략됐죠? 완벽한 문장으로 하면 그녀가 한국에 있을 계획이다. 10일 동안. 됐습니까? 그다음에 I can't wait to show her around. her에 대한 얘기 누구를 잡아왔냐? 그다음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is your plan for this weekend?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do you plan to do? 알죠? 계획 묻기. 자, 그러면 my cousin is visiting me 하면 원래는 나의 사촌이 나를 방문하고 있는 중이던데 방문할 계획이다가 됐죠. 그쵸? 왜 그렇습니까? 여기 뭐가 생각됐어? My cousin is visiting me from Canada. This weekend지 뭐겠어. 시간의 화살표 위에 this weekend를 점 찍으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야? 미래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할 게 무슨 시제가 뭐랑 같이 사용되면 현재 진행형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되면 뭐된 미래 표현이다. 예정된 미래. 계획된, 잘 계획된 미래를. 모든 계획이 끝났을 때. 그래서 방문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방문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표 다 끊어놨단 얘기고. 됐습니까? 누구랑 올지, 또 와서 또 뭐 뭘 할지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철통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지만 어떤 남자애가 수지한테 데이트하려고 그랬더니 난 모든 계획이 다 끝난 미래에 일이 있으니까 절대로 나한테 뭘 하라고 얘기하지 마. 됐습니까? 계획 다 돼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진행형으로 모든 계획이 다 돼 있음을 얘기하면서 철통 방어하고 있습니다. 난 너 싫어. 됐습니까? 사촌이랑 놀 계획 다 끝나 있어. 그래서 또 we are going to go, we are planning to go, we have a plan to go, we have a plan to go. 그치? 뭐가 그입니까? 되는데 우린 갖고 있다 무엇을 하나의 계획을 계획은 계획인데 뭐하기 위한 to go to 경복궁 we have a plan to go 그때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야 뭐해? 너무 뭐 복잡하게 안 할게요 알았어요 뭐 계획 말했고요 그 다음에 how long is your cousin 대신 왔고요 how long is your cousin going to be in Korea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계획이니 be going to와 있다 동사 섞었고요 그럼 여기 생겼던 말은 she is going to be in Korea she is going to be 10 for 10 day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 3일 동안 during last summer during 어떤 것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for 3 days
for 10 days. 네가 잠자는 동안은 뭐였더라? While you sleep. 또 얘기할까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여기 숫자고 시간 단위네. For 10 days, for 3 days. 그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 during last summer, 지난 여름 동안, last summer 안만 길어봤자, 작년 여름.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 남자입니까? 여러 개예요? 여자입니까? 그래서 어떤 것 동안 during last summer during 어떤 것 그 다음 네가 잠자는 동안 we. while you sleep while 주어 동사 접속사 나머지 두 개 얘는 while 뒤에 주어 동사 오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접속사 나머지 두 개를 보고는 전치사 어떤 명사만 하면 For them, during it. 10 days는 복수니까 for them, during it. For 10 days. 근데 for all day도 for 써야 되면 하루 동안 for a day. 아까 전에 잠깐 동안이 뭐였더라? For a minute, wait for a minute 만난 적 있습니다. 숫자 어가 거기에 wait for a minute 할 때 어가 one이란 뜻이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대표 표현은 for 3 days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for 3 days. during 어떤 것 대표 표현 during last summer 지난 여름 동안 she is going to be in Korea 그녀는 한국에 있을 계획이다 for 10 days 10일 동안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 3종 세트 가르쳐줬어요 I can't wait to show her around 뭐겠어? around 뭐긴 코리아지 그러니까 한국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기대표 I can't wait to show her around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m look for I'm looking forward to showing her around. I'm really excited about showing her around. I hope to show her around. 영어는 입이 하는 학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내용 다시 한번 파악해보면 어떤 남자와 수지의 대화고요. 남자애가 수지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This weekend에 계획을 물어봤더니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하면서 모든 게 끝났으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 됐습니까? 어디서 누가 온대요? 정신 차리시고요. 멍멍 잠깐 때린 뭐 좀 이따 하시고요. 어디서 누가 온대요? 캐나다에서 사촌이 올 거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할 계획이다? 경복궁에 갈 계획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됐습니까? 그랬더니 기간을 물어봅니다. 기간 계획, 체류 기간 계획 뭐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 있을 계획이니라고 물었더니 얼마나 있을 거래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있을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10일 동안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애가 그래서 말을 시작하죠 이름 부르면서 엄마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무슨 시제로 미래를 표현했더라? 현재 진행형 시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방문 중이다 나를 어디서 와서 캐나다에서 와서 인데 방문할 계획이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갈 계획이다 어디 갈 계획이래요 경복궁 그 얘기가 쭉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지가 말하기를 My cousin
whom? 우리 어디서 와서? From Canada. 오케이. 그 다음 계획 말하기. 같이 갈 거니까. Let's. 아, 우리 같이 가자. 너도 가자. 너도 가자 하면 되겠어요? 얘랑 팀 데이트하기 싫어갖고 지금 거짓 계획을 지금 지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갈 계획이다. We are going to do. 갈 계획인데? 할 계획입니까? We are going to go to 경고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가 뭘 물어봐요? 그럼 다음 주말은 될까 싶어서 뭐 물어봐요? 체력기간을 물어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말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 going to do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얼마나 오래 그녀가 있을 계획이니 한국에. Is she Is she going to be? Going to be in Korea. Is she going to be in Korea? 다음 문장은 생략된 말 다 넣어서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한국에 있을 예정이다. 그녀가 going to. 아, she going to 이런 것도 있어요? She 다음에 be 동사 뭐 하나 넣어야 되지 않나? She is going to 있다. Be. She is going to be 있을 예정이다. She is going to be. 아이고야, 저 생각한 말이지. She is going to be where? 웨어라고 물었거든요. She is going to be 그녀가 있을 계획이다. Where? Korea. 아, 코리아가 웨어입니까? In Korea. How long? For 10 days. 다음? I can't wait to show her around. I can't wait to show her around. 계속해서 비슷한 걸 계속하는데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질까? 어? 그럼 맨날 눈으로만 공부하는 게. 어? 그래갖고 영어가 빨리 늘겠냐? 소리 내서 하고 있냐? 어? 너랑 비슷한 학생이 있었어. 어? 근데 걔는 내가 소리 내서 하라니까 열심히 하더라고. 어? 근데 지금은 영어를 잘하대? 걔가 누굴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거리 얘기합니다. 뭐 계획을 막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지 혼자 얘기하고 치우네요. 그래서 거리 뭐래요? I'm going to visit my aunt's place. My aunt's place to see. 아빠랑 똑같네. My baby cousin. Baby cousin. 그 다음? He three years old and He is so cute. 뒤에 어떤 기대 표현하는 말을 넣을 수 있을까? I can't wait. To see. His smile. Again. 이번엔 her가 아니고 his겠지. 남자애니까. 뭐라고요? 기대 표현 뭘 넣을 수 있다? I can't wait to see his smile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는 uncle's place인데 이번엔 aunt's place. 방문할 place. 계획이다. 그 다음 where to see my baby cousin 하기 위하여. 위하여 의도 또 나왔네. In order to see 부사제공법. 그래서 방문할 계획인데 방문하는 의도가 뭐다? To see my baby cousin 하기 위하여.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y are you going to visit
your auntie place. 왜 고모이모 숙모네 댁을 방문할 계획이니? To see my baby cousin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모이모 숙모, 고모라고 합시다. 고모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사촌이 있다 이러면 안 돼. 고모한테 아들이니까 나한테는 사촌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촌 나이는 3살이고 고모 아들 나이는 3살이고요. 그 다음에 귀엽답니다. 귀엽겠지 뭐 3살인데. 미운 3살 아닌가 근데.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야 원래 이때쯤이면 거의 6과 본문이 끝내야 될 시기인데 다음 시간에 문법 하고요 본문도 계속 갈 테니까 이제 본문 좀 익혀놔라. 대학 앞에 복습도 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